네, 지금 12시 59분이고요. 북문에서 북장대를 거쳐서 산을 내려와서 마을을 통과한 다음에 네, 다시 또 이제 약간 야산으로 들어갑니다. 지금 저 숲 사이에 보이는 하얀 건물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집장사가 지은 똑같이 지은 건물, 일종의 타운하우스 비슷한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. 전원주택단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런데 어떤 분들이 거주하는지, 예, 강화도민들 중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거주하시는 건지, 예, 이 집을 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호화스럽지는 않고 뭐 그래도 좀 좋아 보이고요. 예, 좀 독특해야 할까.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촬영하는 이유가 이게 길은 길이고 뭐 명확한데요. 저 리본이 있기 때문에 길이 명확한데 보십시오. 이 낙엽이 다 이렇게 뒤덮여 있어가지고 길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. 길이 안 보여. 네, 사실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길은. 사람들이 그만큼 안 다닌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야트막한 데인데다가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, 이게 상당히 이제 그 가파른 길에서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굉장히, 예, 정말 조심해야죠. 미끄러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. 네, 이거 뭐 낙엽이 뒤덮인 가을산의 정치라고 해야 되나,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, 이걸. 하여간 좀, 예, 그걸 한번 남겨보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. 예. 그, 이제 평지로 나가서 쭉 그냥, 해안가로 바로 가는가 했더니, 중간에 또 이렇게 또, 구릉지대, 저, 언덕이나 약간 숲속을, 예, 지나가게 이렇게 또, 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유달리 여기는 그냥 완전히, 예, 낙엽으로 뒤덮여 있네요. 이게 지금 겨울 지나고 나서 낙엽이 좀 거치나? 잘 모르겠습니다. 1년 44일 이르진 않을 테니까요. 비 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좀 떠내려가고 그러나? 이러다 보니까 뭐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. 빨리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, 천천히 이렇게 좀 꾹꾹 밟으면서, 가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나오니까 이제 또 좀 낙엽은 조금 줄어드는군요. 예, 정말 어마어마한 낙엽길을 통과했네. 예, 낙엽길 통과하고요. 예, 저쪽에 들판이 보이고, 예,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.